안 되는 건 아니고요. 30분쯤 후에 하려고 해요. 혹시 나 퇴근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거라면 사양하겠습니다. 알았어요. 어서 일하세요. 네. 웬일이세요? 부부 동반 모임에서 나왔는데 시간이 좀 있길래 들렸지. 도미 아주머니는 갔니? 응. 오늘 안 나오는 날이에요. 너 어제 영민이 만난다고 나가던데 왜 만난 거야? 아빠, 저 영민 씨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. 아니 뭐야? 여보, 얘 왜 이래요? 너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니? 네가 견디지 못해 끝냈는데 왜 또 다시 시작을 해?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건 네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. 그렇게 하려고요. 그렇게 할래요, 아빠. 너 미쳤니? 남의 자식 못 키워. 네 성질에 어떻게 남의 자식을 키워? 영민 씨랑 헤어지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울 것 같아. 너 왜 그렇게 못났니? 영민이가 뭔데?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 아이까지 맡으려고 그래? 이제 와서 파혼까지 한마당에 네가 빌면서 들어가게? 파혼을 한 건 네가 경솔했던 거 틀림없어. 그렇지만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 아빠도 반대야. 이미 끝났으니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아빠, 영민 씨가 다시 날 받아주지 않음 아빠가 도와주셔야 돼요. 아빠가 영민 씨 마음을 돌려주세요. 그만 좀 못하니? 엄만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. 불행하길 바라는 거야? 너 지금이니까 이러지.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. 자식 죽이고도 다 살아. 그까지 한영민이 때문에 네가 왜 불행해? 너 어쩜 그렇게 자존심도 없니? 그래, 나 자존심 없어. 자존심 버리고 영민 씨 택할 거야. 타세요. 타시라고요.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. 별로 신경 안 썼어요. 오빠가 어디 가는 바람에 빌렸어요. 타세요. 이 히팅도 다른 가서 따뜻할 거예요. 오늘은 긴장하지 마세요. 마음대로 되려나 모르겠네요. 믿으셔야죠. 오빠 차라고 했죠? 네. 오빠는 차를 잘 안 타시나 봐요? 여행 갔어요. 2박 3일. 미소 씨 오빠한테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추운데 고생 안 하게 해줘서요. 내일은 출퇴근 다 책임지겠습니다. 아니에요. 미안해서 사양하겠습니다. 전 미안해서 해야 되거든요. 양 선생님, 우리 어디 가서 맥주나 한잔하고 가요. 제가 살게요. 저 여기서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왜요? 딱 한 잔만 해요. 저 애들이. 애들 왜요? 우리 결혼 반대랍니다. 어머, 언제요? 애들은 아까 약속 있다고 갔잖아요. 반대는 안 했어요. 아까 문자가 왔습니다. X랍니다. X요? 내가 왜요? 어머, 아니 이유가 뭐래요? 애들이 저한텐 전부입니다. 저는 집사람 보내고 애들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. 애들한테 사랑까지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저도 결혼을 생각해본 건 오랜만이었어요. 미국에서 프로포즈를 여러 번 받았지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. 그런데